하루의 경제 주식 마무리 특집 경주마 시작합니다. 지난 10년간 코스피가 35% 오를 때 미국은 179%, 일본은 156% 증시가 성장했다라고 하죠. 조만간 나오게 될 이 정부의 주가 부양책이 한순간 테마로 끝이 날지 아니면 이 지긋지긋한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좀 해소시키는 기회로 작용하게 될지 기대 반 걱정 반입니다. 자, 그런 와중에 한동안 좀 정체됐던 이 성장주들 다시 좀 힘을 되찾는 모습인데 연휴 이후의 시장 흐름 오늘 한번 최종 점검해 봅니다. 세 분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아마도 뭐 오는 한 20일 정도에 그때 네. 아마 금융당국이 구체적인 안을 좀 내놓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지금 뭐 뜨겁게 달아오른 이 저 PBR 주들의 운명이 한 곧 전후에서 좀 움직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 혹시 이번에 나오는 대책이 뭐 어떻게 나올 것이다 대충 좀 예상되신 바가 있으세요? 뭐 지금 현재 시장에서 좀 이슈를 좀 받아서 움직이는 기업들을 보면 좀 선별적 움직임이 나타난다고 좀 볼 수 있는데 뭐 같은 저 PBR 주라고 해서 그 종목군이 다 움직이는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네. 거기 안에서도 이제 우리가 저 PBR이나 또 저 PER 같은 기업들은 사실 소외주에 대한 성격이 더욱더 강한 종목군들이 많거든요. 다만 여기에서 우리가 얘기를 하는 것이 주주에 대한 가치를 좀 더 올려줄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양상들이 좀 나타나고 있고 또 한 가지 이제 국민연금에 대한 비중이 있는 기업들이 또 좀 더 강세를 좀 보이고 있다라는 차이점이 있다라는 거죠. 그 말은 뭐냐면 결국에는 국민연금이 있다는 것은 정부에 대한 정책들을 밀고 나갈 수 있는 발언권이 있는 기업들. 기업이 좀 더 국민연금에 대한 보유 지분이 있다 보니까 국민연금에 대한 이런 발언들이 먹혀들 수 있는 기업들에 대한 부분에서 주가에 대한 움직임이 좀 더 강하게 나타날 수 있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대주주에 대한 지분이 높은 기업들. 말 그대로 주주 가치가 올라갔을 때 대주주들 같은 경우에도 그에 따른 이익을 가져갈 수 있는 기업들이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뭐 우리가 지금 바라고 있는 방향대로에 대한 프로그램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를 좀 하고 있는 양상들이고 네. 이것이 무마되기는 힘들다고 봐야 되는 것이 현실적으로 총선을 4월 달에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정부에서는 어떻게 해서든 주가 부양을 하려는 의지를 저는 보일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지금 저 PBR 주들 같은 경우에도 다시 한번 더 체크를 반드시 한번 해보시면서 현재 그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비중이 큰 나라들 뭐 대만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또는 미국 같은 경우에 신고가에 대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내 증시만 유독 지금 보면 신고가까지 가지 못하는 흐름들이 나타났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얼마 전까지는 하락에 대한 폭이 대단히 컸던 부분을 감안했을 때 정부에 대한 정책이 들어가든 현재에 대한 흐름 자체 조금씩 바뀌든 간에 증시는 상당한 우상향에 대한 흐름을 저는 나타낼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하시면 어떨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일본과 유사한 대책이 만약에 나와줬을 때 우리 증시가 한 단계 좀 레벨업하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겠느냐. 여기에 대해서 좀 생각들이 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일본 증시가 강세를 보이는 게 이 저 PBR 요 정책 때문만은 또 아니라는 얘기도 있고 왜냐하면은 GDP 자체가 우리나라를 추월할 정도로 뭐 수출 소비 다 좋았기 때문에 일본이. 네. 효과를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뭐 하나의 이제 기준치가 있긴 있는 거죠.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한국이 지금 보니까 2월 이제 명절 전후에 가지고 좀 많이 올라왔습니다. 금융주가 올라오면서 네. 그 2월 초순 기준으로 한국 전체는 PER 기준으로는 1배를 좀 넘어서고 있고요. 현재 수준에서 그리고 이제 코스피 쪽은 대략 0.95 정도, 코스닥은 제가 보니까 주 2.0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있는 건데 요거는 이제 1월 한 중순 이후부터 많이 좀 반영되면서 주가가 올라오면서 좀 형성된 밸류가 볼 수 있을 것 같고 근데 이제 기준치 자체를 선진국에 다 맞출 수는 없어요. 미국은 전체적으로 놓고 보면 거의 4.5까지 올라가거든요. 네. 일본 같은 경우는 1.4. 그러니까 국가마다 좀 다릅니다. 인도 같은 경우는 얼마까지 올라가냐면 거의 3.69까지 올라가고요. 중국은 한 1.16 정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글로벌 증시를 전체적으로 다 맞춘다는 개념은 아니고 일본이 1.4까지 갔으니까 꼭 그런 개념보다는 약간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계속적으로 이제 나오는 부분이 코리아 디스카운트 부분이잖아요. 이거는 이제 뭐 금융이라든지 경제 관련 분들이 대통령과의 질의에서도 항상 화두가 되는 부분인데 이거 자체가 종국에는 놓고 보면 지금 2월 달에 이제 발표하라고 한다는 게 뭐 K 프리미엄 지수도 만든다 그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네. 그러면은 한편으로는 뭐 아무리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게 지금 시장에서 이야기하는 금융투자소득세 폐지라든지 상속세율 완화라든지 뭐 총선을 겨냥한 어떤 표심 잡기라는 우리가 OL, OL라든지
오해까지는 아니고 충분히 생각할 수 있긴 있습니다만은 중요한 건 지수가 만들어지게 되면 결정적으로 시장 자체는 계속적으로 반응을 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반응하는 투자가들은 아마 외국인 투자가 될 것이고 여기에 가장 보편적으로 기관 투자가 더 따라갈 것 같고 네. 코스닥도 이제 참 이게 말이 많은 게 아직도 아마 구체적으로 저도 이거 그 가이드라인이 확실히 나와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이 프로그램의 본질로 놓고 보면 여기서 갑자기 코스닥까지도 뭐 검토한다는 것 자체는 약간 우리가 고개를 살래살래 할 수가 있거든요. 어째서요? 그게 왜 그러냐면 첫 출발점 자체 코리아 디스카운트 요인이 PBR로 잡았다면 시장 자체가 이미 우리나라 코스피와 코스닥의 시장 자체가 PBR 1배가 넘는 기업들은 어지간해서는 코스피에 상장을 못하게 세팅이 되어 있어요. 코스닥의 상장 요건은 대부분이 기술 특례라든지 기술 성장부로 들어오기 때문에 적자 기업이라든지 특허를 가지고 상장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코스닥은 애초부터 2.0이 넘는데 이거를 또 키 맞추기 한다고 해서 코스닥 쪽 기업들이 너무 불안하니까 이것도 어느 정도 맞춘다고 하는 거는 물론 기준값은 다르겠죠. 근데 그렇게 만약에 또 이야기를 해버리게 되면 시장에서는 아 이건 너무 좀 앞서간데 이렇게 볼 수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저도 정부가 과연 어느 정도 수준의 이 밸류 프로그램 자체를 발표하는지 여부를 일단 보고 판단해야 될 것 같고 그리고 나서 시장 관점에서는 어느 정도 이런 흐름 때문에 2월 중 하순으로 넘어갈 때 코스닥 종목들의 어떤 힘 자체도 오히려 좋아질 수 있는 일단 모멘텀은 열어놨다 그리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코스닥 쪽에서도 CJ E&M, 뭐 SFA, 솔브레인 홀딩스, 서울 반도체 뭐 등등 이렇게 좀 얘기가 막 나오는 것 같은데 아직 뭐 하 대표님 말씀처럼 예. 막 이렇게 너무 속단하고 판단할 그런 단계는 아닌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은 뭐 저도 거의 같은 내용이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다만 이제 우리가 어느 정도 좀 예측을 좀 해보자라고 하게 되면은 일단은 일본의 사례를 좀 놓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일단은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작년도 1월 달서부터 근 한 1년 동안 이 내용들을 가지고 지금 지수가 좀 상당히 좀 많이 올라왔었고요. 만약에 우리나라 정부가 이러한 부분들을 100% 벤치마킹을 해서 진행을 시킨다고 하게 되면 일단은 우리나라도 이제 1월 20일 이후서부터 진행이 됐었던 부분들이니까 기간적으로 놓고 보게 되면 아직까지도 멀리 있는 것은 맞습니다. 하지만 이제 앞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어찌됐든 시기적인 부분들로 놓고 봤었을 때 갑자기 왜 1월 달에 기업 밸류업을 왜 들고 나왔지? 근데 자연스럽게 총선과 연관을 안 질래야 안 질 수 없는 스토리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그런 측면에서 놓고 보게 되면 일단은 4월 10일이 우리나라 이제 총선이니까 그 이후에 과연 이제 정책적인 부분들에 대한 연속성이 있느냐에 따라서 네. 아마 이 저 PBR 관련된 종목군들에 대한 생명력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그때 가서 이제 판가름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러면 최 대표님 네. 지금 한창 높아져 있는 저 PBR주를 들고 계신 분들도 많이 계실 것 같거든요. 예예예. 예, 예. 언제쯤 차익 실현을 고민하는 게 맞다고 보세요? 일단은 뭐 지금 수준은 아닌 것 같아요. 아, 더 들고 가야 돼요? 예, 그리고 우리가 연휴 마지막 날 특징적인 부분들을 좀 보시게 되면 일단은 그동안에 올라가지 못했었던 성장주들, 기술주들 이러한 부분들이 앞서서 우리 이상윤 대표님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나스닥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특히 네. 이제 엔비디아 같은 경우는 700불이 넘는 그런 이제 고성장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어찌됐든 같은 이제 흐름들을 좀 보여줬어야 되는 우리나라 반도체 기업들이 전혀 움직이지 못했었거든요. 네. 근데 그런 부분들이 이제 연휴 마지막 날 굉장히 뭐 분풀이 하듯이 뭐 상승을 했던 부분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과 더불어서 PBR 종목군들이 과연 빠졌느냐? 그렇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뭐 은행주라든가 금융주들 특히 금융주들은 이제 자동차주들 그리고 일부 뭔가 이제 주주 환원 정책이 불거지고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 전혀 흔들림 없이 잘 버텨주는 모습들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는 개인적으로는 되게 건강하다고 봐요. 그러니까 저 PBR 관련주들도 저 PBR 관련주들 나름대로의 모멘텀들을 가지고 계속 시세를 유지를 시켜주고 있는 상황들이고 네. 그동안에 상대적으로 고퍼 종목군들이 저 PBR 종목으로 수급이 넘으면서 다소 좀 소외됐던 부분들을 연휴 기간을 앞두고 나서 시장에서는 반영을 했다는 모습들을 보게 되면 이 두 개가 서로 시속 게임을 했었던 속에서 그 균형을 좀 맞춰나가는 흐름들을 좀 보여준 상황들이기 때문에 저 PBR 관련주들을 가지고 계신 분들 같은 경우는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총선 이전까지는 네. 좀 지켜보시는 게 좀 맞지 않겠느냐라는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앞서 앵커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2월달 안에 정책들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나올 텐데 아마 세부적인 사항이 많이 바뀔 것 같지는 않아요. 예. 이미 나왔던 내용들을 좀 보시게 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일본의 프라임 150 지수와 같은 지수를 좀 만들겠다라는 얘기 네. 했었고요. 그리고 지수가 만들어짐으로 인해서 각각의 금융사들에서 ETF 설정을 하겠다라는 얘기 나왔고 그다음에 이제 세금과 관련된 내용들도 좀 나왔었고요. 그와 더불어서 뭐 가산점에 대한 부여 부분들까지 지금 나온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저는 개인적으로는 여전히
모멘텀은 유지가 되고 있다. 다만 이제 앞서 저도 그렇고 하태민님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일단은 정책에 대한 연속성을 봐야 된다고 하게 되면은 총선이 아마 그 시기에 분수령이 되지 않겠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연휴 직전의 시장 움직임을 보면은 그러니까 뜻밖에도 성장주가 지금 좀 약간 치고 나가는 모양새란 말이죠. 그래서 저 PBR 관련주들도 물론 이제 움직임이 여전히 강하긴 합니다만 혹시 뭐 시장의 움직임이 지금 뭐 변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보시는지? 조금은 이거는 본질적인 의미로 좀 다가설 필요가 있다고 저는 보는데 우리가 이제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에는 1월 16일 날이 이제 장기평이라고 하는 우리가 흔히 240에서 480선에 대해서 하방 이탈을 한 날이 1월 16일입니다. 네. 하지만 공교롭게도 그 이후부터 시작을 해서 코스피가 다시 한번 돌아서는 모습들을 나타냈었는데 그때 이런 돌아서는 움직임을 주도했던 섹터군이 바로 이 저 PBR 관련된 기업들이었습니다. 말 그대로 낙폭이 상당히 크게 나타났던 기업들에 대해서 저가 매수가 유입이 되었던 부분들이었고 그러면서 소외가 되어 있던 이런 저 PBR 관련된 기업들이 이제 기업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이슈로 인해서 상당한 상승세를 이끌면서 지수도 함께 올라오는 모습들이었습니다. 그러면 이제 코스닥은 그럼 어떻게 봐야 될 것인가를 봤을 때 코스닥 같은 경우에 최근 들어서 이런 장기평에 대한 부분에서 이탈되는 모습들이 나타났더라는 거죠. 그 말 그대로 단기적인 부분에서 낙폭이 대단히 크게 형성이 됐던 부분이었고 그럼 이런 코스닥 지수 자체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성장주는 반드시 올라가줘야지만 지수는 상승할 수 있었던 요인이 작용을 했다라고 판단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2차전지에 대한 상승도 상당히 영향을 줄 수밖에 없던 부분이었고 추가적으로 본다면 반도체에 관련된 장비주들이 또다시 큰 상승세를 보였는데 그러면서 지수를 한 번 더 올릴 수 있는 여건이 형성되었다라고 봐야겠죠. 결국에는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에는 현재 2차전지라든지 반도체를 제외하고는 쉽게 지수를 올리기는 대단히 힘든 타이밍이라고 봅니다. 결국 지수를 올리는 구간에서는 이런 성장주들에 대한 움직임이 나타날 수밖에 없던 부분이었으니까 지금까지는 낙폭과대에 대한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고 다만 추가적인 상승에 대한 부분 자체가 나타날 에 대한 부분에서는 시장에 대한 이슈에 대한 부분이나 또는 글로벌적인 흐름들이 좀 더 영향을 줄 가능성이 높다라는 부분으로 해석을 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지금 뭐 설 연휴 직전 시장에서 2차 전지, 뭐 반도체 네. 굉장히 강세를 보였고요. 한미 반도체 특히 굉장히 좀 주목해서 오늘 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네. 한 대표님도 좀 주목해서 보셨죠? 뭐 상한가 같죠. 네. 아마 주주분들은 되게 이 설날 연휴가 되게 행복할 것 같습니다. 근데 갑자기 그 생각이 좀 들어서 한미 반도체는 아마 코스피 상장돼 있죠. 네. 네. 근데 그게 이제 주식이라는 게 올라갈 때 보게 되면 올라간다는 말이 이제 상승하는 퍼센테이지를 말하는데 그 어떻게 보게 되면 그 무겁던 기업의 주가가 상한가를 갔다는 건 수급이 쏠림이 들어간 거잖아요. 네. 조금 전에 이상루 대표님이 말씀하신 대로 주가라는 게 상승하는 이유가 이게 코스피 종목이 하더라도 한편으로 놓고 보면 HBM 장비 회사란 말이죠. 근데 HBM 장미 회사한테 또 한미 반도체가 실제적으로 200억 정도의 자사주 소각을 발표했습니다. 그러면 물론 이제 우리가 말하는 고퍼 종목이라 하더라도 시장이 일정 부분에 이런 액션을 좀 보여줬던 데 대해서 좀 환호한 수급이 좀 들어왔다 볼 수 있는 거고 아까 최영동 대표가 말씀하신 대로 과연 코스닥 시장에서도 세제 혜택이라는 단어를 좀 사용을 했거든요, 정부에서.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하면 코스피에서 우리가 바라봤던 밸류 프로그램의 여러 가지 조건들, 뭐 PBR 1배 미만, ROE 뭐 10% 20% 이상, 자사주 비율 얼마 이상 이런 기업들을 움직였지만은 코스닥 같은 경우는 만약에 고퍼라 하더라도 현재 상태 실적이 좀 나오는 상태고 자사주라든지 매입 자사주 매입 소각을 할 수 있는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게 보통 어떤 기업이 많이 몰려 있냐면 대부분이 HBM 관련 장비 회사들이 좀 많습니다. 비싸다고 이야기하는 오스타트 업체들도 마찬가지가 되는 거고요. 그 관점을 움직이다 보면 좋을 것 같고 이제 설날 연휴 마지막 그래일리 기타 뭐 ARM 뭐 우리가 말하는 온 디바이스 반도체 관련주라든지 팹리스 관련주고 움직였던 것은 모든 게 좀 복합적이었던 것 같아요. 네. 미국에서 ARM이라는 회사가 실적을 발표하고 주가가 뭐 폭등을 하고 여기에 또 전체적으로 놓고 봤을 때 이게 주식이라는 게 하나의 모멘텀 가지고 움직이진 않거든요. 또 대형 이벤트가 딱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설날 딱 끝나고 나면 이제는 바로 우리가 바라볼 거는 4분기 실적 시즌은 끝이 나고요. 네. 그럼 3월 미국 금리 인하할 때까지는 약간 이제 큰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벤트가 좀 작다 보니까 시장이 그리 나쁘지 않차에 대한 시각 자체가 중수행지로 몰렸다 그리 보신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뭐 시청자 박혜련님께서 오늘 오전에 한미 반도체 파는 분들 좀 살 자리와 팔 자리를 잘못 찾는 게 좀 안타깝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시거든요. 이게 한미 반도체가 좀 오랫동안 물려 계셨던 분들이 많았던 모양이에요?
그러니까 살자리는 사실 뭐 최근에 놓고 보면 그 한미 반도체 주가 궤적을 놓고 보면 네. 저도 뭐 장중에 많은 그 이야기를 들었는데 뭐 4개월 들고 있었다, 6개월 이렇게 이야기를 하셨는데 예. 근데 이제 팔기는 사실 우리가 결과론적인 거잖아요. 근데 한 가지 이제 그런 건 있어요. 나중에 보시다가 주가가 오래 좀 멈춰 있다가 한 30분 정도, 그러니까 그 한 30분 한 시간 차이거든. 상한가를 간다고는 그건 누구도 예상을 못 하는 건데. 예. 가장 주가라는 게 제일 쉬운 게 뭐냐면 거래량은 정답이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한미반도체도 아침에 출발할 때부터 평소에 없는 거래량이 30분 나왔을 것 같아요. 네. 근데 그게 상가고 안 가고는 그 다음에 이슈가 되는 거고 제가 가장 좋게 본 거는 뭐였냐면 한미 그 차사주 소각 재료에서 이 재료에 이게 상한가까지 갈 정도야. 그러면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건 이 종목이 코스피 종목이고 한다 하더라도 아 차사주 소각 시장이 얼마나 지금 밸류 프로그램에 관련 모멘텀에 화답하는지를 좀 볼 수가 있었지 않나 그런 아이디어를 좀 가져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게 한 5%만 올라도 사실 팔고 싶은 마음 막 드는 순간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게 더 갈지 아니면 지금 여기서 멈추고 팔아야 될지를 뭘 가지고 판단을 할 수 있나요, 하 대표님? 아 그거요? 네. 그건 이제 동물적인 감각과 네. 정교한 예지력이 필요합니다. 네. 일반인이 할 수 있는 건 아닌 모양이네. 네, 그렇습니다. 대표님들을 좀 의지해야 되나 봅니다. 네. 우리가 이제 개인 투자자분들이 보면 또 너무 많은 정보를 접하시고 또 너무 자주 시장을 좀 보시다 보면 우리가 이 흔히 불나방 스타일이 됩니다. 네. 이제 불나방 스타일이라는 것이 이제 불나고 있는 곳, 양봉을 막 형성하고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추격 매수를 하고 그래서 계속 보고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계속적으로 이제 팔고 싶은 마음이 좀 생길 때가 많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많죠. 다만 이제 여기서 봐야 되는 것은 우리가 이 한미 반도체라는 기업은 HBM에 대한 상징적 의미도 가지고 있는 기업이라는 겁니다. 결국에는 AI가 글로벌 대세적인 흐름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가 한미 반도체뿐만이 아니라 다른 여타의 반도체 장비주들 같은 경우 특히 HBM 관련된 반도체 장비주들에 대한 성장성을 우리가 좀 더 판단을 하는 분들이라면 보유를 할 수 있는 거고 대신 이런 재료 자체도 뭐 단기적일 뿐이다라고 판단을 하고 AI에 대한 성장을 바라보지 않는 분들이라면 들어가기는 좀 힘들겠다는 거죠. 말 그대로 차트로 모든 것을 해석할 수는 없는 부분이고 다만 이 기업에 대한 성장에 대한 부분 자체를 좀 더 판단을 했을 때 그 부분이 좀 더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가장 전통적인 전략이 아닌가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2차 전지주들 움직임이 또 심상치 않습니다. LG화학이 뭐 GM하고 25조 원 규모 양극재 공급 계약 체결했다. 이게 좀 시작이 됐던 것 같고요. 에코프로 그룹주들도 뭐 호재들이 뭐 이것저것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가가 지금 뭐 좀 2차 전지주 전반적으로 대반전의 어떤 시작점에 와 있는 것인지 아니면은 뭐 데드캣 바운스라고 하나요? 잠깐 또 이렇게 힘을 받다가 또 수그러드는 건지 최 대표님 어떤 생각이세요? 뭐 일단은 연휴 이전에 실적 발표를 했죠. 네. 다행스럽게 매출액은 증가가 됐고요. 영업이익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시장에서 예상하는 범위 안에서 움직인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은 시장은 실적 발표 전까지 악재에 대한 부분들을 가격을 다 반영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악재를 다 반영을 하다 보니까 남아 있는 건 이제 반등에 대한 시그널들인데 그 시그널들이 굉장히 좀 강했다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에코프로가 보여줬었던 이벤트적인 부분들이 딱 두 가지가 나왔었거든요. 하나는 첫 번째는 액면부도 나왔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에코프로 BM의 네, 이전 상장. 네, 이전 상장 얘기가 나왔었습니다. 이 두 가지 모멘텀들이 한꺼번에 나오다 보니까 시장에서 일정 범위 안으로 불확실성에 대한 해소 부분들, 그러니까 실적을 다 반영을 한 주가이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떨어지기보다는 오히려 올라갈 수 있을 거야라는 기대감들을 가지고 올라갔던 폭 자체가 네. 한 뭐 4, 5% 정도였다. 예를 들어서 4, 5% 정도였다라고 하게 되면은 오히려 거기에 부스터 역할을 해줬던 부분들은 에코프로의 이제 외생 변수라고 보시면 좋겠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뭐 여러 가지로 좀 작용이 된 것 같고요. 그리고 시장에서 또 이렇게 주가가 또 화려하게 또 움직이기 시작을 하다 보니까 오히려 지나왔던 실적에 대한 우려감들보다는 앞으로 벌어질 수 있는 1분기 실적, 2020년 1분기 실적이 오히려 4, 4분기 실적 대비해서 뭐 조금만 좀 나아지는 실적에 대한 기대감들이 좀 반영이 되면서 주가에 대한 탄력도가 좀 높아지고 있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 수 있을 것 같아요. 지금. 네. 그래서 저는 뭐 이천지 뭐 우리 경주마를 통해서 계속 저는 개인적으로는 중립적인 뭐 뭔가 스탠스를 취하고 그러셨죠. 말씀을 좀 드린다라고 했지만 네. 항상 댓글을 보면 상처를 많이 받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씀을 좀 드리게 되면 네. 저는 여전히 이천지는
뭐 기업의 이러한 변화는 사실은 그렇게 크게 저는 중요하지 생각하지 않아요. 뭐 순수하게 보셔야 될 부분들은 여전히 전기차에 대한 수요가 어떤 형태로 발생이 되느냐. 이 부분을 저는 굉장히 좀 포커스로 좀 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최근에 보여주고 있는 주가에 대한 상승 부분들, 연휴 이전의 주가에 대한 상승 흐름들은 뭐 저 역시도 기쁘게 바라보고는 있기는 하지만 이게 연속적인 흐름들이 나올 것이다 라는 부분들은 좀 신경 써 좀 볼게 아직은 좀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최 대표님의 이 중립적인 견해를 듣고 아마 투자를 조금 더 좀 경계감을 갖고 하셨으면 꽤 그래도 선방하신 상황이셨을 거라고 지금 상황에서 2차전지 투자하시는 분들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에코프로는 지난달에 이제 49만 원대에서 60만 원대로 막 급격하게 튀어 올랐기 때문에 근데 액면 분할을 한다는 게 그 정도 호재가 될 수 있나요? 그냥 기업의 가치는 변하는 게 없잖아요. 네, 액면 분할은 사실상 현재 주가 액면가 500원을 현재 상태에서 100원 정도로 내리면서 주가 주식 수는 5배가 늘어나고 절대 가격은 한 5분의 정도 1 정도 줄어드니까 가격 착시 효과를 좀 만들게 됩니다. 보통 네. 이제 기업들이 유동성을 좀 보강할 때 많이 쓰는 전략인데 물론 장단점은 다 있어요. 장점은 조금 더 쉽게 많은 투자건들이 절대 주가가 좀 비싸다 보면 사실 사기가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런 것도 있고 또 유동성 보강 측면에서는 당연히 긍정적인데 말씀하신 대로 이거는 이제 그 이사의 결의만으로 진행할 수 있는 부분이 되는 거고 한국거래소의 승인 여부도 그렇게 중요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이제 기업들이 이렇게 액면 분할을 하는 것 자체는 어떻게 보게 되면 일단은 그 액면 분할인 것 자체가 최근 3년 기준으로 삼성전자나 카카오의 사례에서 보시다시피 일시적으로는 반응을 하는 겁니다. 네. 반응을 하는 건데 연속성 관점에서는 이 기업의 주가가 계속 뭐 예를 들어서 지금 50만, 60만 원대 주가 100만 원을 가기 위해서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뭐 자회사들 에코프로 모티라든지 BM이라든지 실적 자체에 대한 희망이 있어야겠죠. 근데 아마 많은 투자분들이 이런 이야기를 잠깐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 그럼 액면 분할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갑자기 왜 유독 이 에코프로의 주가가 설날 전 네. 주가에서 가장 높은 30%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50만 원 생각하면 65만 원 전후니까 30% 올라왔다는 거죠. 왜 그럴까를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물론 모든 재료는 복합적으로 쌓여 있어요. 아까 말씀하신 또 LG 화학의 장기 10년 계약도 있을 거고 뭐 포스코 홀딩스의 차기 회장 이사회 회장 결정 난 것도 있을 거고. 네. 또 전체를 보고 있는데 한 가지는 뭐냐 하면 이런 것도 있습니다. 에코프로가 코스닥 시가총액에서 유일한 지주회사예요. 1위부터 한 10위까지 가게 되면. 예. 물론 그러면 에코프로가 물론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에코프로 BM의 가치를 만약에 디스카운트를 해서 20만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지금 시장에서 움직이는 저 PBR 관련 지주회사법으로 만약에 분석을 해버리게 되면 우리 에코프로가 싸 보이는 효과도 상대적인 것도 있고요. 그건 우리 계산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에코프로 머티가 10조고 에코프로 BM이 지금 내려가 30조니까 뭐 40조에서 그 디스카운트 그 계산법 말고 한다 하더라도 네. 왜냐하면 기준에 되는 가치가 비싸 보일 수도 있으니까 근데 시장 관점에서는 느리지만 LG화학의 반등, 포스코홀딩스의 반등 이런 것도 일정 부분 그런 쏠림도 있거든요. 네. 그리고 정부에서 아직 구체적으로 밝히진 않았지만은 실질적으로 코스닥에서 과연 밸류 프로그램을 어떻게 진행할지도 한 달 만 투자분들은 10개 종목 중에서 딱 하나를 선택해야 된다 그러면 그건 에코프로가 되는 거고 여기 플러스 알파 에코프로 BM이 코스피로 갔을 경우에 생각까지 하게 되면 지금 현재 주가 기준으로 에코프로 BM의 시가총액이 20조 중후반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코스피전 발표가 나게 되면 거의 포스코 DX보다 조금 더 강력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옵니다. 왜냐하면 코스피로 이전했을 때 시가총액 20조 원 정도 후반은 그 현재 코스피 200 기준으로 랭킹 20위권 전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렇게 됐을 경우에는 다시 이게 밸류가 달라지다 보니까 제가 생각할 때는 이걸 가지고 막 올라왔다고 해서 뭐 100만, 200만 원 논할 건 아니고 중요한 거는 생각보다 의미 있는 그러니까 의외로 실적 발표가 아닌 의외로 다른 곳에서의 어떤 취지, 그러니까 바닥을 조금 확인하는 시그널은 들어왔다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전 상장을 하게 되면은 뭐 코스피 시총 20위권 안에 들어온다 뭐 이러고 그러다 보면 이제 패시브 자금이 들어올 수 있다는 기대감도 생기고요. 이 과거에 이렇게 코스피 이전 상장을 했던 기업이 이미 존재하지 않습니까? 그 우리가 네. 소위 뭐 펜학괴라고 불렀던 이 종목들이 이전 전까지 굉장히 가파르게 상승하고 이후에는 또 크게 조정을 받는 이런 흐름을 보였는데 에코프로 BM도 앞으로 비슷한 흐름을 보일 가능성이 있을까요? 저는 개인적으로 사실 그 기업들은 기업에 대한 가치는 결국 실적으로 평가를 받아야 된다고 보는데 이 에코프로 그룹 같은 경우는 오늘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액면 분할에 대한 이슈
그리고 지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이슈가 붙었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주가가 상승할 때 지금까지 역대급 고점을 칠 때는 우리가 2차전지에 대한 성장성을 바라봤다면 지금은 이제 외부적인 요인을 붙여가지고 주가를 올리려고 하는 어느 정도 주가 부양에 대한 의지가 있는 부분이 아닌가라고 좀 판단을 해봐야 될 것 같고 네. 앞서 우리 앵커님이 잘 지적을 해주셨던 것처럼 포스코 DX가 코스피 이전 상장에 대한 이슈도 물론 있었지만 그 내면에는 이 포스코 그룹이 AI라든지 또는 자동화 공장 또는 이제 스마트 팩토리화가 되었을 때 거기에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기업은 뭔가 그것이 바로 또 포스코 DX였기 때문에 실제 포스코 DX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더라도 AI라든지 또는 공장 자동화 관련된 경력직을 또 채용하는 공고가 있었거든요. 네. 그만큼 이제 이 포스코 DX에 대한 본질적인 부분과 코스피 전 상장에 대한 이슈가 함께 어우러졌기 때문에 강력한 상승을 했다고 봅니다. 결국 이제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지금 이전 상장에 대한 이슈도 물론 긍정적이지만 대신에 이것을 100% 이상 120%까지 발휘를 하기 위한 부분은 결국 이 2차 전지의 가장 중추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양극재에 대한 마진 폭이 다시 한번 개선될 수 있는가가 저는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봅니다. 네. 사실 우리가 지금 현재 리튬 가격이 2018년도 가격대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부분에서 매출액이 최근에 증가를 하는 모습은 이어지고 있지만 결국 마진 폭은 상당히 줄어드는 모습들이 나타났거든요. 하지만 여기에서 매출액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은 결국 전기차 시장의 파이는 꾸준하게 커지고 있는데 다만 예전만큼에 대한 마진 확보는 리튬 가격이 빠졌기 때문에 어렵다는 부분이죠. 그러면 결국 리튬 가격에 대한 상승만 나타난다면 충분히 지금 에코프로 BM 같은 경우에도 전고점에 대한 가격대까지 저는 달려갈 수 있는 그런 원동력이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 오늘 이런 코스피 이전 상장 이슈까지 나온 거 아닌가라는 부분으로 좀 더 추정을 해보고 네. 마찬가지에 대한 의미에서 포스코 퓨체미나 또는 포스코 홀딩스 또는 이제 LG화학 또 뭐 코스모 신소재 같은 이런 양극재 및 리튬 관련된 기업들은 동조화하는 흐름들이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꾸준히 현재는 좀 지켜볼 수 있는 전략으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우리 시청자 김소민님께서 실적 성장 없이 어떻게 상승을 하느냐 이렇게 말씀을 주고 계시고 또 반대로 네. 실적이 이제 바닥이라고 생각이 되니까 뭐 유입이 될 수도 있다 이런 말씀 주시기도 하고요. 뭐 이 의견은 최 대표님하고 좀 동일한 의견이신 것 같은데 예, 예, 예.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지 하 대표님 생각은 혹시 어떠십니까? 주가라는 게 실적은 진행형이고 네, 진행형이고 사이클이 있고요. 주가라는 걸 결과적으로 수급 싸움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보는 거죠. 아, 이거는 이제 맞고 안 맞고의 물론 우리가 투자하는 관점에서는 기업의 실적은 왔다 갔다 하지 않습니까? 지금은 삼성전자 하이닉스가 실적에 대한 턴어라운드를 가지만 아마 반도체 사이클 같은 경우는 3년 정도로 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2025년, 6년 정도 되게 되면 다시 슈퍼사이클 이후 디센딩을 이야기할 겁니다. 그렇게 보는 거고 그럼 그걸 역으로 해석하게 되면 어느 정도 시장은 이제 어느 정도 이 기업의 주가가 충분히 반영받았는가에 대한 이슈가 좀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보는 거고 이게 아까 거프로 이야기하다 조금 비중이 좀 제가 이야기 부족한 부분에서 이야기 드리면 네. HLB 이전 이슈도 에코프로의 수급에 인덱스를 가져오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왜냐 두 친구가 빠져버리기 때문에 특히나 이 LNF가 코스피 이전할 때하고 에코프로 BM 이전할 때는 시가총액 놓고 보게 되면은 사실 상대적으로 코스닥 150을 추종하는 ETF가 코스피를 추종하는 20%의 가치를 갖고 있는 삼성전자보다는 덜하지만은 네. 절대적으로 에코프로의 코스닥 전체 시가총액 비중 자체가 7에서 8%인데 여기서 6%짜리가 빠졌을 경우에는 직간접적으로 코스닥 ETF를 추종하는 자금들은 압도적으로 에코프로의 비중을 높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 관점은 충분히 예의할 수 있는 부분이고 두 번째로 이야기했을 때 실적은 사실 그 누구도 전방할 수가 없어요. 전방 산업이 있기 때문인 건데 반도체와 제가 상대적으로 한번 비교를 해보죠. 반도체는 전방 산업에서 보일 수 있는 게 AI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게 어떤 거냐면 지금 2차 전지는 완전 반대죠. 그러니까 반도체가 개수가 많이 팔리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보게 되면 HBM 반도체가 나오면서 10개 팔리던 게 2개만 팔려도 네. 가격 자체가 최소 5배 이상 높기 때문에 실제 회복 속도가 빨라지는 게 지금 반도체의 실적에 대한 비유가 되는 거고요. 배터리는 반대입니다. Q, 우리가 말하는 그 쉽게 말해서 배터리가 들어가는 양 자체는 어느 정도 증가할 겁니다. 그래서 에코프로 BM의 실적에도 놓고 보면 전체 매출은 작년 대비해서 3조 원대 후반이 나오면서 20% 이상이 증가하는데 마진율 자체는 리튬 가격이 하락한 마이너스 80%를 반영해서 재고자산 평가 손실에서 무려
거의 4분기만 해도 1600억대, 2000억대 흑적자가 나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런 관점이기 때문에 이렇게 봐야 되는 거죠. 막연하게 그럼 2차 전지 같은 경우는 배터리 그 메탈 가격이 상승하기를 기다리는 게 맞는 거냐, 아니면 전기차가 판매되는 거를 기다리는 게 맞는 거냐, 그렇게 보는 거잖아요. 네. 생각보다 더디게 반응할 겁니다. 두 가지 모두 다가. 메탈 가격 스프레드 축소도 마찬가지고 전기차 판매 속도도 마찬가지. 그러니까 YY 기준으로 전기차 판매는 증가를 하게 됩니다. 증가를 하게 되는데 그 증가 속도가 우리가 쉽게 말해서 2차 전지 국내 양극재 기업들 LG, 삼성, 에코프로그룹, 포스코 모든 기업들이 향후 준비해둔 그 양보다는 많기 때문에 지금 가격이 안 올라가지 않습니까? 그런 관점을 본다는 것은 2차 전지를 지금 바라보시는 분들은 지금 당장 이 기업의 주가가 다시 작년 7월 달에 고가를 바라는 건 아니에요. 네. 이건 시간을 두고 아마 제가 볼 때는 한 4월 달 정도가 되게 되면 이제 1분기 실적으로 넘어가거든요. 시장은 아마 거기에 포커스를 맞추는 겁니다. 정말 재고자산 평가 손실이 감소에 의해 어느 정도 적자폭을 줄이는지 여기에 포커스를 조금 맞추시면서 보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분들 지금은 이제 실적도 실적이지만 수급에 따라서 움직이는 시장을 당분간 우리가 예상해 볼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신데 예, 뭐 하실 말씀이 있으세요? 네. 이제 우리가 과거에 보면 2020년도 4월 달이었을 겁니다. 그때 이제 WTI 유가가 $20 밑으로 내려왔던 적이 있었습니다. 예. 아마 이제 4월 달인가 5월 달인가 그때 이제 코로나가 터지고 난 다음에 세계적인 물동이 줄어들면서 WTI 유가도 $20 밑으로 내려왔었는데 그때 이제 어떤 분들은 이것을 보면서 아, 이제 유가를 우리가 원유를 옛날만큼 쓰지 않을 거야라고 생각을 하고 매도를 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20 밑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이 정도면 더 이상 내려가지 않을 거야라고 하고 매수를 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심지어 모 자산운용사에서는 ETF를 운영하는 자산운용사에서는 그때 차올물로 넘겨버렸습니다. 왜냐하면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더 빠질 것 같다고 생각해서 넘겨버렸지만 향후에 이 WTI 유가는 $100까지 단숨에 올라가 버리거든요. 우리가 지금 현재 거기에 따른 부분은 결국 수요와 공급에 대한 원칙도 있지만 가격적인 부분도 존재를 했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리튬 가격도 전년 대비해서 약 80% 정도가 하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우리는 판단을 해봐야 된다는 거죠. 과연 역발상적인 투자로 접근 한번 해볼 수 있는 자리인가 아니면 여기에서 우리가 추가적인 하락이 나타날 것인가 결국 판단은 개인이 내리는 거겠지만 네. 제가 판단했을 때는 충분히 리튬 가격은 저가 권역까지 내려왔기 때문에 그에 따른 수급적인 부분은 좀 더 오버해서 저는 충분히 바닥을 다지고 넘어갈 가능성이 있지 않을까라는 부분으로 저는 판단합니다. 2차 전지 섹터는 워낙에 뭐 연초에 네. 악재도 많고 그랬긴 했습니다만은 뭐 주가가 이렇게 강하게 한 번씩 튀어오를 때가 많기 때문에 그쵸. 앞으로도 계속 눈여겨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2차 전지 섹터에서 그러면은 세 분이 한 종목씩 좀 꼽아주시는 걸 오늘은 뭐 특집이니까 가능합니다. 뭐 요건 최 대표님부터. 예, 일단은 뭐 저는 개인적으로는 에코프로 BM입니다. 그래, 예, 뭐 2차 전지의 양극재의 상징성도 분명히 있고요. 네. 뭐 그런 부분들에서 보시게 되면 다른 종목군들이 올라가는 거 대비해서 전체 2차 전지 섹터를 아우르는 데 있어서 에코프로 BM의 방향성은 그 어떤 것보다도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일단 에코프로 BM이 가장 중요한 종목이다. 뭐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종목이다라는 것보다는 2차 전지를 대표하는 기업이기 때문에 올라갔으면 하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고요. 뭐 잠깐 뭐 좀 옆길로 세서 말씀드리게 되면 일단은 최근에 에코프로 BM의 이 상승이 아마 기술적인 부분이라든지 아니면 논외적인 부분들을 놓고 보게 되면 왜 이 시점에서 4.3분기 실적을 발표한 시점에서 급반등을 했느냐에 대한 고민들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저는 개인적으로는 너무 거시적인 부분들을 놓고 보는 것보다는 오히려 약간은 좀 디테일하게 보시는 게 좀 중요할 것 같아요. 그게 뭐냐면 현재 지금 보여주기 이전의 가격대가 50만 원대였지 않습니까? 네. 그게 작년도 주가의 거의 조정의 끝자락이었기 때문에 아마 이 에코프로 기업 내에서도 이 가격만큼은 사수라고 싶었던 욕심이 좀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좀 가질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 와중에 또 액면 분할을 가지고 나왔다라는 부분들을 고민을 좀 해보셔야 될 것 같은데 과연 그냥 단순하게 주가를 부양하기 위해서 액면 분할을 갖고 나왔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그러면요? 에코프로 머트리 이노베이션. 예. 그 상장을 염두에 둔 뭔가 포석이 좀 깔려 있지 않나?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에코프로 이노베이션이 빠져나온 게 되면은 어찌됐든 에코프로는 가치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 부분들을 보완하기 위한 좀 더 싸 보이게. 예, 그런 부분들을 좀 보완하기 위한 작업들을
지금 아예 이 자리에서 한번 우리가 한번 실행을 한번 해보는 게 물론 이제 올해 상장을 할지 안 할지 IPO를 할지 안 할지는 모르겠지만 일단은 뭐 제3자 유증 받는 그 특약사항을 보게 되면 이게 IO 특약사항이 있거든요. 그게 빠른 시간 안에 상장을 하는 쪽으로 아마 가닥이 지금 잡혀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뭐 약간은 좀 너무 생각까지 안 하셔도 되는 부분들이긴 하겠지만 저는 개인적으로는 네. 왜 갑자기 이 타이밍에서 그러니까 우리가 앞서서도 정부에도 저밸류 관련된 저피벼 관련된 이야기들을 왜 이식이 했느냐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에코프로도 마찬가지로 약간은 좀 미시적인 시각들을 좀 놓고 보게 되면 에코프로가 생각보다 주가 부양을 하는 거에 있어서 적극적인 모습들도 좋기는 하지만 그 이후에 그 이면에 뭔가 이제 이익이라든지 네. 이제 이런 부분들 뭔가 이제 경영 활동을 하는 데 있어서 조금 더 수월하게 할 수 있는 좀 포석을 좀 까는 것도 생각을 해보는 것도 뭐 좋은 방법이지 않을까 네.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BM이요. 네. 한 대표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종목이요? 네. 저는 포스코 퓨처엠을 좀 같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종목 이야기 하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까 한 종목 말씀하셨어요. 네, 한 종목 네. 말씀해 주시라고 한 거예요. 포스코 퓨처엠을 이야기 드리는 네. 건데. 이제 이렇게 봐야 돼요. 주가는 포스코 홀딩스와 에코프로의 주가 흐름 자체는 네. 사실 본업보다 제가 볼 때는 원래 그리고 에코프로는 상장 이후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지지수 할인으로 주가가 움직인 건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왜냐하면 지지수 에코프로를 지지수 할인 관점에서 분석한 리포트는 없기 때문인 것도 있고요. 또 하나가 사실 우리나라는 지지수 할인이라는 그 디스카운트 요인을 가지고 주가를 평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네. 우리 최웅준 대표님의 의견도 되게 많이 저도 참조를 하긴 하는데 아마 이거는 거의 에코프로라는 회사 자체는 거의 수급적인 이슈로 움직이는 게 가장 큽니다. 그러려 그러면 본격적으로 이 기업의 탄력성을 좌우하는 것은 다시 원론으로 돌아가서 양극재를 만드는 기업들의 주가 밸류업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럼 국내 양대로 놓고 봤을 때 포스코 퓨처엠과 에코프로 BM으로 보는 거고 그럼 에코프로 BM을 말씀을 하셨으니까 포스코 퓨처엠을 보게 되면 제가 아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2월 달 일정 중에서 포스코 차기 회장에 대한 그 불확실성 해소도 한편으로 놓고 보면 물론 이제 지금 차기 회장으로 선임된 후보가 전 포스코 사장 출신이고 지금 시장에 나와한 이야기는 전통적인 철강면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은 네. 중요한 건 CEO 회장 리스크도 어느 정도 해소됐다는 것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약간은 이제 앞으로 사업을 진행하는데 긍정적인 표가 나올 수 있지 않을까 보는 거고 사업을 진행한다고 해서 이게 주가가 상승하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건 아니지만 포스코 퓨처엠 입장에서는 한편으로 보면 에코프로의 이 IR 내공들은 훨씬 많은 다양한 라인업의 양극재라든지 실리콘 응극재 이런 걸 다 준비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 관점에서는 실제적으로 먼저 좀 안정적으로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그 관점으로 보는 게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대표님 생각은 어떠세요? 종목이죠. 네. 네. 저는 포스코 홀딩스하고 LG화학. 두 개를 꼽으시네요. 네. 뭐 일단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LG 에너지 솔루션이 2024년도하고 2025년도에 미국 내 배터리 공장에 대한 추가적인 착공권들이 있기 때문에 그에 따른 부분에서 가장 직접적인 수혜를 보는 것이 LG화학이라고 보고 예. 충분히 현재 가격적인 메리트도 부각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에 따른 부분에서 LG화학을 먼저 말씀드리고 추가적으로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3월 달에 CEO에 대한 교체 이후부터는 다시 한번 이 포스코 홀딩스에 대한 가치가 재부각되지 않을까라는 부분도 함께 보는데 이 종목에 대한 부분에서 우리가 이 저 PBR 관련된 기업들이 최근 들어서 이슈가 많이 되는데 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도 저 PBR 관련주로 또 편입이 될 수 있는 기업입니다. 마찬가지로 이제 현재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이사회에 의해서 이제 결정이 되게 되는데 그렇다 보니까 정부에 대한 입김이 상당 부분 작용을 할 수밖에 없고 심지어 국민연금에서에 대한 지분율도 높이 나타나는 기업이 또 포스코 홀딩스다 보니까 2차 전지에 대한 업황에 대한 개선도 물론 긍정적인 이슈가 될 수 있겠지만 지금 정부에서 추구하고 있는 기업 밸류 프로그램에 대해서도 이 포스코 홀딩스가 상당히 영향을 받지 않을까. 심지어 지금 또 분기 배당도 진행을 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거기에 대한 이제 주주에 대한 가치가 좀 더 올려줄 수 있는 여건들도 발표될 가능성도 저는 충분히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네. 자, 지금 2차 전지 얘기만 하다가 시간이 10분밖에 안 남았습니다. 자, 삼성 로보틱스 조기 출범 요 이슈 때문에 요 기대감이 나오면서 이제 로봇주들에 대한 어떤 기대감도 같이 올라가는 것 같아요. 전반적으로. 연초에는 꽤 좀 소외됐던 게 로봇주였는데 지금 설 연휴 이후에 이게 좀 탄력을 받게 될 거라고 기대를 하시는지 궁금해요.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일단은 뭐
이재용 회장의 법적인 문제가 좀 자유로워졌죠. 그렇다고 네. 되면은 좀 본격적으로 여러 가지 이제 사업에 대한 포트폴리오가 정확하게 좀 구성이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삼성 전반적인 이제 그룹의 측면으로 놓고 보게 되면 자존심이 많이 상했을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일단은 반도체 시장에서 HBM 여전히 지금 글로벌 시장에서 하이닉스에 뒤떨어져 있는 건 사실이고요. 여러 가지 이제 뭐 수주 쪽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성과를 못 내고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힘을 좀 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와 더불어서 신수정 사업으로서 여러 가지가 지금 거론됐습니다. 연초에. 일단은 첫 번째로 나왔던 게 6G 관련된 통신 관련된 이야기들 좀 나와줬었고요. 여전히 뭐 파운드리 반도체 이야기 나와줬었고요. 그렇다고 되면은 어찌됐든 물론 이제 언론 매체 한 군데서 나오면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가 좀 굉장히 커지고 있는 상황들이긴 한데 어찌됐든 로봇이 작년도에 급격하게 올라갔었던 가장 첫 번째 트리거도 마찬가지로 레인보우 로보틱스의 큰 상승이었습니다. 네. 그런 부분들이 다시 지금 기사화가 되면서 진행이 되고 있는 시점이고요. 그와 더불어서 앞서서도 언급드리긴 했지만 삼성전자에 대한 신주종 사업 자체에 대한 기대감들은 여전히 로봇 쪽에서 포커스를 좀 맞추면서 진행을 해볼 가능성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뭐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막 뭐 군불이 뛰거나 스파크가 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지만 이게 조금 더 구체적으로 진행이 된다. 라고 하게 되면은 꼭 삼성전자와 연결되어 있는 로봇주뿐만 아니고 전반적인 로봇주들에 대한 상승 트리거가 상승 트리거스의 역할을 충분히 해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종목도 그럼 같이 좀 꼽아주시죠. 일단 뭐 개인적으로는 첫 번째로는 레인보우 로보틱스 봐야 되겠죠. 가장 탄력도 있게 움직일 수 있는 가능성이 좀 있으니까요. 예. 그리고 두 번째로 지금 떠오르고 있는 종목이 이제 이렌시스라는 종목인데 이렌시스 같은 경우는 약간은 좀 테마적인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냥 곁 종목으로 보시는 것도 좋지 않겠느냐라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네. 삼성전자가 이렇게 자기 품안으로 로봇 기업에 대한 인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좀 나와준다라고 하게 되면은 아마 삼성전자와 같은 결을 보여주고 있는 뭐 우리나라 국내 그룹들도 아마 로봇주들에 대한 뭐라 그럴까요? 관심이라도 할까요? 이런 부분들을 아마 자회사 쪽으로 끌어당길 수 있는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저는 개인적으로 로봇스타 네, 관련된 기업들을 한번 좀 보시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로봇스타가 LG 쪽하고 예, 그렇습니다. 예, 예. 있는 거죠? 예. 하 대표님은 혹시 로봇주 어떻게 보시는지 종목도 같이 얘기해 주시면 좋고요. 저는 사람이 좋습니다. 로봇보다는 사람이 좋으시군요. 네. 그건 저도 마찬가지인데. 우리의 일자리를 뺏어가는 로봇이 싫어요. 네. 그걸 여쭤본 게 아니고요. 자, 여기 한 가지 이제 네.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저는 사실 지금 상반기 로봇주 투자는 여전히 트레이딩 영역이나 이슈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삼성하고 제가 아까 이야기 나와서 말씀드린데 과연 삼성이 지분 투자했을 때 어떤 그림으로 가져왔는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애플하고 삼성이 가장 큰 차이점이 뭔지 아십니까? 애플은 공급망을 체계하게 되고 공급망의 파트너와 같이 키워가고요. 네. 지금 삼성이 우리나라에 투자한 회사는 생각보다 많습니다. 상장 회사, 반도체 회사도 많죠. 뭐 게시텍 같은 회사도 있고 많을 건데 삼성이란 타이틀이 한편으로는 그 기업의 성장에 제동이 걸립니다. 왜냐하면 삼성은 자기 라인과 자기가 들어가게 되면 실제적으로 외부와의 파트너십, 사업 다각화의 라인을 끊어버립니다. 그렇게 보게 되면 처음에는 우리가 볼 때 주가 관점에서는 아 삼성그룹의 지분 투자하고 이름이 만약에 삼성으로 바뀐다 그러면 와 좋을 것 같지만은 그 기업의 성장은 거기 삼성에 멈춘다는 거고 다른 한편으로는 이런 관련의 주가는 움직일지 모르겠지만은 LG가 투자한 로보티스나 로봇스타 이런 기업들 같은 경우는 한편으로 보면 그 삼성이나 LG나 두산이나 하나나 많은 기업들이 새로운 신수종 목걸이를 하는 사업 중에 아주 작은 일부분이라 생각을 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기업들은 생각보다 실적으로 이어지진 않고요. 만약 주가는 어느 정도 지분 투자 이슈라든지 관련 업종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제가 아까 뭐 약간 서두에 저는 사람이 좋습니다 한 건 뭐냐 하면 네. 그러니까 투자의 관점에 따라 다른 거예요. 그러니까 지분을 투자한다고 해서 기업의 주가는 움직일지 모르겠지만은 실제적으로 그 기업이 실적을 가지고 우리가 말하는 정설 투자, 반도체와 배터리의 공통점은 바로 시설 투자로 이어지는 그림이고 로봇 같은 경우는 생각보다 제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약간은 매매 영역 쪽 정도만 보고 너무 이렇게 큰 그림으로 그림을 그리는 거는 조금 리스크하지 않나 봅니다. 약간 트레이딩, 단기 트레이딩의 영역에서 생각을 해보라는 말씀이셨고요. 이 대표님도 어떤 생각이시죠? 종목이요? 종목도 좋고 로봇주에 대한 분석도 좋고요. 결국에는 이제 시대적 흐름은 로봇으로 갈 수밖에 없는 흐름이라고 보고 우리가 과거에 이 로봇주들이 처음 상승하기 시작했던 것이 2019년도거든요. 2019년도 이슈가 되었던 것이 뭐냐면 최저임금 인상이었습니다. 결국 최저임금 인상이라는 이슈가 나오고 난 다음에 결국 최저임금 많은 시대로 갈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면서 이런 공장 자동화라든지 스마트 팩토리 로봇 관련된 기업들이 그때부터 불을 떼기 시작을 하면서 움직임들이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이거를 역설적으로 바라본다면 이 로봇주가 2019년부터 현재까지 계속 오르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만큼 이제 기업들은 상당한 준비를 해왔었고 이번에 다시 한 번 더 이슈가 나타난다는 것은 이 흐름 자체가 이번에는 쉽게 꺼지지 않을 거라는 부분으로 저는 판단을 한번 해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산업 쪽에서는 산업용 로봇이라든지 뭐 지금 보면 공장 자동화라든지 스마트 팩토리화 되면서 이루어지는 단계라고 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로봇주들은 일단 가장 대표적으로 뭐 두산 로보틱스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도 이슈는 꾸준하게 될 거라고 보고 이 기업은 우리가 안정적인 매매를 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두산 로보틱스도 관심 있게 바라볼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는 입장이고 추가적으로 우리가 조금 중소형주 안에서 본다면 아지넥스텍이라는 기업을 말씀을 드릴 텐데 네. 우리가 이 로봇의 3대 조건이 있습니다. 네. 로봇을 중요하게 생각 필수 조건 3대 조건이 첫 번째는 이제 감속기. 감속기라는 것은 이제 사람의 관절에 해당하는 소형 감속기가 있고 대형 감속기가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모션 제어라고 해서 제어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로봇을 제어시켜야 되기 때문에 그 제어에 대한 부분이 두 번째 조건이고 세 번째가 우리가 센서거든요. 왜냐하면 로봇의 눈에 대한 부분으로 해당할 수 있는 부분이 바로 센서이기 때문에 이 세 가지가 제어 조건인데 우리가 지금 이제 삼성과 관련된 로봇주 레인보우 로보틱스 많이들 아실 거예요. 그 레인보우 로보틱스는 감속기 관련된 기업입니다. 국산화 감속기를 만들 수 있는 기업이 레인보우 로보틱스고 네. 그러면 이제 삼성의 납품이 이루어졌는 모션 제어 부품 회사가 있는데 그 회사가 아지넥스텍이라는 기업이 있습니다. 이 삼성이 2021년부터 꾸준하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M&A를 통한 승부를 걸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에서 봤을 때 저는 이 아지넥스텍 같은 경우에 M&A의 가능성을 좀 더 열어놓고 봐야 되지 않겠냐. 이거는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 그런 관점이고 우리가 삼성 관련된 로봇 회사가 상장돼 있는 기업이 세 군데가 있거든요. 마지막 한 군데가 이제 스맥이라는 기업인데 스맥은 삼성 테크윈에서 분사된 회사이기 때문에 로봇 관련된 일을 하고 있더라도 다시 합병하기는 어려울 것이라고 판단을 한다면 저는 이제 삼성 관련 로봇 이슈가 계속된다면 이 아지넥스텍에 대한 재평가도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모션 제어 관련된 부품을 생산하는 아지넥스텍도 좀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뭐 다양한 종목들을 소개를 해주셨는데 마지막으로 설 연휴 이후에 투자 전략을 좀 어떻게 잡아가야 되느냐 한 번씩 좀 짧게 말씀을 좀 여쭙고 끝내보죠. 최 대표님. 일단은 좋아질 것 같습니다. 아, 좋아질 것 같아요? 네, 개인적으로는. 뭐 1월 달 너무 힘들었습니다. 많이 힘들었죠. 네, 글로벌 증시와 너무나 디커플링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들이었기 때문에 네. 일단은 본의 아니게 우리도 어떻게 보면은 같은 사이클 안에 있는 경제 구조로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외됐던 기간들이 상당히 좀 길어졌습니다. 그리고 2월 달 들어서면서부터 정부 주도하에 저PBR 관련된 종목군들로 인해서 코스피가 2600까지 올라섰거든요. 그리고 이번 설 연휴를 통해서 일단은 시장에서는 아마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그러니까 국내 증시를 객관적으로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조금 좀 여유를 좀 찾지 않겠느냐라는 말씀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그와 더불어서 뭐 좋으나 싫으나 그러니까 중국의 상해라든지 이제 항생지수의 영향을 받았던 게 사실은 뭐 사실이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우리 설 연휴 맞이하기 이전에 중국 경제 지표에 대한 흐름들도 여전히 좋지는 않기는 하지만 네. 3월 달에 중국의 양해가 있습니다. 거기서 이제 적극적인 경쟁 정책이 좀 나아준다라고 하게 되면 어찌됐든 중국에 대한 반등 흐름들을 좀 기대를 해볼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렇다고 되면 우리나라도 마찬가지로 같은 수혜를 받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지 않겠느냐는 말씀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뭐 여전히 뭐 다우와 나스닥, S&P 500 잘 순항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되면 우리도 마찬가지로 같은 카테고리에 있는 종목군들 뭐 보셨다시피 설 연휴 이전에 대한 주가 흐름들 정상화 과정을 일단은 뭐 첫 단추를 낀 상황들이기 때문에 오히려 기존의 흐름들보다는 조금 더 밝은 정말 새해 첫 거래일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하 대표님. 네, 명절 이후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좀 발목을 잡았던 이제 실적 이슈가 마무리가 됩니다. 뭐 법적 기준으로 보면 45일이니까 2월 15일 정도가 지나고 나면 4분기죠. 그렇게 놓고 보면 이제 약간은 기업들을 투자하는데 실적에 따라서 이제 선반영되고 어느 정도 오르는 것도 좀 있고 또 명절 전에 코스닥 같은 경우도 어느 정도 약간의 코스피랑 물론 이제 에코포르나 비엠이 오르면서 지수가 올라오다 보니까 개별주 같은 경우도 사실 한 달 이상 중소형주 많이 소외를 받았습니다. 밸류 프로그램 관련해서 이쪽에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최소한 3월 한 중순까지 한 달 정도까지에는 약간 이제 또 이게 또 감사 시즌이 들어오기 때문에 재무 상태가 불안하다든지 부채 비율이 높고 이런 기업들은 리스크하겠지만 그게 아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밸류 프로그램이라는 이 흥 그림 속에서
뭐 코스피 쪽의 강한 쏠림 이후에 중소형주의 낙수 효과도 있기 때문에 아마 명절 이후에는 조금 더 좋은 환경에서 투자를 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이 대표님. 뭐 지금 경제 지표가 안 좋게 나타나고 있다 보니까 주식도 안 좋을 거 아니야 이렇게 의심하고 계신 분들도 많으신 것 같은데 글로벌적인 흐름이 현재 신고가에 대한 흐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경제 지표가 안 좋더라도 글로벌 흐름과 역행하는 움직임은 국내에서는 벌어지지 않는다라고 먼저 봐야 될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정부의 상당한 증시 부양 정책들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 주가가 빠질 때마다 정부는 뭔가에 대한 카드를 꺼내놓으면서 어떻게 해서 증시 부양에 대한 의지를 나타내고 있는 관점에 봤을 때 현재는 주식을 좀 해야 할 때다. Don't worry, be happy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Don't worry. 네, 투자에서 가장 큰 적은 이 두려움과 욕심이다라고 하죠. 두려움 때문에 기회가 와도 놓치고 욕심 때문에 무리한 투자를 하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너무 두려워하지도 너무 욕심내지도 않으려면 역시 이 냉철한 분석이 필요하겠죠. 투자자를 위한 냉철한 지침서 저희 경주마가 설 연휴 이후에도 여러분과 늘 함께 하겠습니다. 편안한 명절 보내십시오. 고맙습니다.